해당 녹취는 2022년 12월 18일 녹취되었다. 그동안 녹취 공개를 미룬 이유는 진보진영 대다수가 신격화하는 덧담사의 관련 보도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현재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경찰 조사 결과 사실 물건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보도로 인해 많은 평범한 일반인들이 악마화되었다. 덧담사의 일방적 보도는 보도 준칙과 취재 윤리를 벗어난 선동이었다. 저희는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스모킹건 그들을 끌어내릴 태블릿 PC를 찾아냈습니다. 작년 2022년 10월 17일 광화문 촛불집회 연단에서 덧담사 강진구는 당시 2주 안에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태블릿 PC 스모킹건이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로부터 1년이 되어가지만 덧담사는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엉뚱한 장소를 특정 보도하여 해당 업소 주인으로부터 5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가 없이 한 언론 보도라고 판단된다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500만원씩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금부터 첼리스트 최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네. 정선수 PD님이시죠? 네네네. 아, 저 첼리스트 최아라고 하는데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아시죠? 네. 제가 알기로는 열린광TV이고 구독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그러시구나. 예전에 대선 전에요. 아, 그러셨구나. 제가 네. 맨날 뒷모습만 앉아있어서. 아,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는 열린공감TV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고. 네. 내가 많이 듣고, 아, 이렇게 취재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한 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그거를 한번 지켜보고 있었는데 참 어렵게 일을 하시겠다라는 건 알았죠. 어려웠죠. 네. 예,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제 사건을 계기로 강진구가 덧담사라는 네. 제가 모르는 이름으로 네. 이렇게 기자라고 다가왔을 때 네. 저는 덧담사라는 이름도 몰랐고 네. 근데 그때 제가 한번 강진구 기자님한테 저는 원래 열린공감TV 팬이었고 네네. 구독자였고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취재하시는 거는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드릴 말씀 없다. 네. 근데 글쎄요, 그래서 저는 왜 열린공감TV가 덧담사가 됐는지도 몰랐고,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지금 동거했던 그 남자친구가 얘기를 통화한 거잖아요. 네네. 그 남자친구랑 저랑 통화한 거 외에는 저는 할 얘기가 없는데, 네. 그걸 가지고 김부겸 의원까지 또 네. 제가 뭐 정치 쪽으로도 이렇게 네. 뭐 이쪽에서 원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제보자 아니라 저한테 확인했었어야 돼. 저한테 팩트 체크를 한 게 없어요. 전혀 저한테는 단 한 번도 연락 온 적도 없었고 제가 만약에 의원님 오셨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했겠죠. 그리고 제 의견을 얘기했겠죠. 근데 뭐 그냥 다 터뜨려 버리고.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서 목소리 다 나가고 대통령을 돼지새끼라고 하고 법무부장관을 가발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실 그게 진짜 여자로서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친구끼리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게 국감에서 나가버렸잖아요. 그럼 저를 죽인다고 생각하죠. 저는 지금 뭐 덧담사는 오히려 지금 저기 최아 씨가 그쪽 사람들 흔히 말하는 이제 유성열이나 한동훈으로부터 뭐 이제 그 어떤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더 하고 있는 거다.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설을 잘 쓰고 계신 것 같고 저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이세창 총재님을 알아요? 네네. 그 사건 뭐 그거 이후로 좀 지나서도 연락을 끊기지도 됐었는데, 네. 그게 한 몇 한 두 달 뒤 이렇게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 날짜와 달리 네. 국감에서 나온 게 네. 저는 그분과도 연락을 사실은 지금 하고 있지 않았었고 그냥 뭐 경찰 포렌식에서도 다 나와요. 없어요. 그냥 그분과 저는 그냥 오더 주고 뭐 하고 연주한 거 이거는 있지만 네. 다른 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제가 뭐를 해도 자꾸 저쪽에서 한다. 뭐 저쪽에서 뭐 변호사비를 내준다. 대돈 갖고 하고 있거든요. 아직 돈도 없어요. 돈도 제가 27일 주기로 하고 변호사님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나중에 상황 따지면 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뭐 그걸 믿고 안 믿고는 전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권지현 기자 만났을 때. 아 권지현도 아 진짜 저는 그렇게까지. 네. 저는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람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남자친구를 만났다가 헤어진 이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게 국감까지 나갈 일이 아니라 네. 그냥 남자친구랑 여자친구의 일이에요. 네. 그냥 일인데 이 남자가 짐을 저한테 100일 동안 안 주고 있다가 아. 이번에 이제 변호사 사고 하니까 제가 네. 네. 변호사를 이제 이번에 선임을 한 거예요. 네. 경찰서에서 저 압수수색 들어오는데 네. 제가 그러면 어떻게 혼자서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변호사님이 이제 그쪽 사무실이랑 얘기하고 제 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얘도 이사를 간다고 하니 찾아가라. 제가 100일 만에 100일 만에? 네, 그럼 100일이 3개월이 넘은 시간이잖아요. 네. 저는 그동안 제 악기도 못 찾아오고 아이고. 제 옷도 못 찾아오고 아무것도 못 찾아왔어요. 그 남자 문을 잠가버리고 너 만약에 비밀번호 바꿨는데 문 따고 들어오면 죽어 침입이다 그래서요. 지금은 남자친구는 거짓말인 줄 알고 있죠? 네? 남자친구는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고 있죠 지금은? 아, 당연히 알았지. 뭐 그걸 거짓말인 건 당연히 알지. 그걸 어떻게 그걸 그런데 계속 왜 계속 그 진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치아 씨를 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아, 근데 제가 기자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상식적으로 그 남자친구가 만약에 그 국감 전에 네. 저한테 어떤 일을 했냐면 네. 제가 홍보대사로 있는 그 뭐 단체가 있어요. 네네. 거기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뭐 제가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있는데 홍보대사면 저는 그때 첼리스트 태아였으니까 그럼 첼리스트 태아가 이래가지고 어쨌든 막 그 이상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3개월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만났던 남자 같은데 응? 죄송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뭔가 되게 음해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일단 제가 그거는 해결하겠습니다 했어요. 네네. 왜냐면 이 단체에서는 뭐 좋은 일 하는 단체인데 뭐 갑자기 내가 이사로 있는데 아. 그래도 아니 그거 제가 그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전 좋은 일하고 제가 돈 내고 하는데요. 네. 아니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알고 있으니까 한 번은 알겠는데 너무나 기분이 나빴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코로나가 한번 걸렸을 때 밖에서 호텔에서 격리를 했을 때 또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보건소에 신고를 한 거예요. 집에서 격리하지 않고 네. 호텔에서 격리했다. 근데 너가 싫다고 해서 내가 나간 거잖아. 그런데 네. 그런 거예요. 근데 다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제가 조심스럽게 다 거기만 있고 막 이렇게 막 외부를 이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격리만 했거든요. 약간 의처증이 있나 보네요. 아니, 의처증이 굉장히 심하죠. 저도 이제
제가 뭐 많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근데 네. 이걸로 사실 코로나 이걸로 막 하다가 자기가 너 이제 문 잠궈놓을 테니까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였었거든요. 근데 나는 너랑 그럼 살았는데 내 짐은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헤어지는 건 헤어지자. 네. 응? 네. 그랬더니 짐을 못 가져가게 해서 100일을 못 가져가게 한 거예요. 이 사건 터질 때까지. 그리고 짐을 찾아갈 거면 뭐 처음에는 2,500을 너한테 썼으니 2,500을 줘라. 응? 2년 동안 2,500이 너한테 썼다. 그러다 나중에 1,000만 원 깎아주겠대요. 그러면 1,000만 원을 줘라. 그래서 나는 너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 왜? 내가 너한테 돈을 쓴 게 뭐가 있냐. 왜냐면 저도 제 돈 쓰고 살았거든요. 네. 아이고, 참.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게, 강진국 기자님한테도 제가 언뜻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냥 아니니까 하지 마시라고. 여기 끼지 마시라고. 남녀 간의 일이지, 이거는 네. 지금, 뭐, 국정농단 이런 게 아니라고. 계속 강진구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나요? 어디서 혹시 협박받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뭐 이거를 그렇죠. 말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네, 뭐 강진구는 그렇게 물어볼 것도 없었던 건 사실은. 네. 저는 경찰서를 가기 전에 처음에 이게 왔길래 너무 화가 나서 너 때문에 그랬다고 해서 강진구한테 그걸 보내고. 저를 지켜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문자를. 그거를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거구나. 네. 그 사람한테 나는 SOS 청한 적은 1도 없고요. 아, 그거를 이제 그 사람. 변호사를 구하죠. 그 새끼랑 왜 해요, 제가. 남자친구가 저한테는 정말 나쁜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이랑 왜 소리 잡습니까? 아, 그 문자를 그들은 어떻게 그 해석을 했냐면은, 네. 이제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다 나와요. 뭐, 기능. 변호사를 구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요. 근데 그건 이제 이미 경찰에서 다 나왔고요. 포렌식해서. 네. 그냥 제가 그래서 이번에서 얘기한 게 저는 강진구한테 협박당했고. 예? 협박도 당했어요? 예. 이분한테 협박당했다. 무슨 협박을 해요? 아니 말하시라고 자꾸 말하시라고 나오시라고 하는 게 협박이잖아요. 제가 한다는 의사를 또 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자꾸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듣고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는 네. 네, 경찰도 그걸 알겠죠. 지금 이제 계속 그들은 이제 그걸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사실 관계가 네. 아니란 건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도. 저도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제보자라는 사람은 당연히 저는 명예훼손을 해야 되고요. 네. 왜냐면 저한테 너무나 큰, 저는 아무것도 이제 첼리스트로 일을 못하게 됐어요. 아, 기자도 이제 치가 떨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또 그 강지원은 또 저한테. 권지연. 다 받아가고 막 이거 아깝다 그러고 막 다 제 거를 다 챙겨갔어요. 왜냐면 제가 막 많이 물건을 버리니까. 반장하겠네. 권지현이 저기 새 거니까 다. 권지현이가 기자라고 신분은 밝히긴 했어요? 아예 부동산 업자라고 했다니까요. 기자의 신분도 밝히지 않는 덧탐사 기자. 도대체 이들에게 취재 윤리와 보도 준칙은 존재하기나 한 것일까? 덧탐사가 해당 녹취에 대한 반박을 할 경우 재차 후속 보도를 통해 덧탐사의 잘못된 보도 행태에 대해 진실과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현재 덧탐사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는 내년 총선 민주진영의 가장 큰 악재로 보수진영의 칼이 되었다. 이 보도로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까지 검찰의 표적이 되었다. 진실은 탐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선동으로 포장되는 것도 아니다. 진실은 오로지 그 자체로 증명된다.